오늘 가족 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에서는 마스크를 네, 이렇게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벗어주세요. 시키는 대로. 네. 와, 네, 박수 한 번 다시.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시고 이야기 나누신데 관객분들과 만나요. 소감을 좀 들어봐야겠죠?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를 연출한 허정자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하선 배우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에서 정화 역을 맡았던 박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동민 배우님. 안녕하세요. 우석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성화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에서 지연 역할을 맡은 공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민혜 배우님. 네, 와, 여기 제가 동작구에 서는데 저희 나와바리예요. 네, 반갑습니다. 맨날 이런데 앉아서 남의 지부에 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뵙네요. 네, 특별히 오늘 더 반갑습니다. 오민혜 배우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저랑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제 가서 춤 추실 때 인사드렸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짧게만 얘기하셨는데 소감을 요즘 너무 많이 또 개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윤신혜가 사라졌다로 연기상도 받으셨고 굉장히 배우로서 살맛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와, 내 동네라고. 와, 저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거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먹었네요. 네. 저 화작을 맡은 배우 오민혜입니다. 아마 이제 그 오민혜 배우님은 워낙 독립영화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독립영화계가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고 절대 잃을 수 없는 그 소중한 그 보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배우님이 보시기에 이 첫 번째에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이 작품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때 다른 작품이랑 겹쳤는데 그거 말고 이거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는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되죠. 네네. 화자 역할은 제가 그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었죠. 보통은 도시적이거나 너무나 평범한 엄마 역할이거나 뭐 아니면은 좀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역할이 들어왔던 거죠. 재중동포 역할이었고 또 감독님은 저한테 원했던 것은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그래서 위축되어 있던 어떤 그런 인물로서 보여지길 바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역할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흔쾌히 네. 그 작품을 하게 됐었죠. 네, 동작구 주민을 대표하셔서 네, 오민혜 배우님 말씀드렸는데요. 감독님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배우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런 뭐 육아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감독님 단편부터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내 눈으로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런 그 현상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는 사실은 이 디테일들 때문에 분명 여성 감독이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저의 그 뒤통수를 좀 쳐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해 그 제가 이 영화는 사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용자로 영화를 못 만드나? 이런 자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이후로 그 단편을 짧은 걸 하나 찍었었는데 그 최근에 무용 단편을 찍어서 그래서 아 난 다른 것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고 아 네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냐면 사회 문제는 사실 단편을
그 잠들지 못하는 어느 밤이라는 영화랑 밝은 미래라는 영화가 사실 제 대표 단편 영화들이었는데요. 하나는 죽기 전에 돌봄에 관한 어떤 영화였었고, 그리고 밝은 미래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그리고 이 어떤 사회에 관한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만들고 나서 그럼 장편을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내가 계속 하던 거 그리고 계속 잘해왔던 거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약간 이 단편 세 개를 합친 느낌으로 장편을 하게 됐었고, 감독님 단편에 이제 인물들이 다 장편에서 모인 느낌도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잠들지 못하던 어느 밤할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인공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여자 그 와이프 역할에 대해서 되게 빌런처럼 거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잘 이해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네, 네.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영화에서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정화의 시점으로 거의 95%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석의 상황을 거의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여줬더라면 조금 더 우석의 상황도 보여줬을 텐데, 이 시점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고, 왜냐면 정화의 세계를 완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또 다른 분들이 넌 남자를 모르냐 이 얘기도 좀 들으셨겠어요? 그렇다고는 너가 그랬냐 약간 이번에 아 너가 그랬냐 너가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오히려 네가 나쁜 사람이구나 너가 꼰대구나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도 제 안에 꼰대가 좀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영화에 지금 95% 말씀하셨는데 안 나오는 씬이 없을 정도로 고군분투를 하는 정화 역할을 박하선 배우님이 하셨고, 이 역할을 박하선 배우님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응당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작들을 보면서, 그 며느라기, 산후조련 이렇게 장르도 다르고 톤앤 매너도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정화의 상황들이 다른 공간 안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었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제 그 첫 번째 제안 받고서도 좀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 좀 밀어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이거는 근데 3년 전에 찍었던 작품이라 그때는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훨씬 이전이었어요. 이게 오히려 첫 번째 아이군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런 역을 안 해본 상태였어서 이 작품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엄마를 맡겨주네? 되게 의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왜 근데 저한테 이런 걸 맡길 생각을 하셨냐, 난 너무 좋은데.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뭐 나은 지 얼마 안 됐고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자신 있으니까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그리고 밀어내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원래 하던 거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걸 연기로 보여준 적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그 미혼이었을 때 엄마 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채워지는 조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겪어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뭔가 해봤던 거고, 그리고 감독님이 믿어주시니까 좀 도전을 하고, 이 이후부터는 그냥 그런 뭐 며느라기 산후조련이 들어오면 그냥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는 첫 번째 그 애랑도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도 좀 컨트롤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봤어서 오히려 이 작품이 뭔가 용기를 갖게 해준 작품이 아닐까. 그 며느라기의 어떤 고군분투나 아니면은 진짜 산후조리원의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열어주신 거이기도 하네요. 다 많은 배우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박하선 배우님은 떠올리신 거예요? 우선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분들이 굉장히 남자 감독인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요. 사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제가 실제 경험이 없었던 배우분과 했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박하선 배우님이 채워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경험이 있는 배우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게 될 것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컸었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에서 정화라는 캐릭터가 기존의 육아를 다루는 영화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주연 정화의 어떤 무드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되게 강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우님이 갖고 계시는 무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하선 배우님의 필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제안 주셨고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그 호흡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얼한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5%를 지금 박하선 배우님이 그 책임지고 달려간다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배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오동민 배우는 몇 퍼센트를 하신 걸까요? 네. 퍼센트로 네.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우석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 우석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많은 아니 그 퍼센트라는 얘기가 비중이 아니고 시점을 얘기를 한 네. 거라서 그러니까 누구의 시점으로 계속 바라봐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서 또 그런 비중의 퍼센트랑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석이 진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화의 어떤 그 분투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많이 이제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비교하게 된 건 82년생 김지영의 공유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이었어요. 그 남편 굉장히 자상하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다 보고 다 계속 곱씹으면서 두 명이 아주 자상해도 아니면 아주 무심해도 둘 다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있는 거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진짜 그 우석이라는 캐릭터가 항변하듯이 나는 어떻게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 지금 분위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사회적인 환경 자라왔던 것들도 있을 테고 남편으로서 가장이라는 뭔가 약간 이름 같은 것들로 본인이 더 일을 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테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전히 남는 건 아주 진짜 나쁘고 빌런이다. 내가 저 입장에서 우석을 바라보면 진짜 때려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동민 배우님은 좀 우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셨고 그 5%의 시선을 어떻게 획득해 나가셨는지.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95%를 만들어주는데 일조했다라는 격하게 끄덕여주셔서 감사한데 네, 그런 자부심으로 우석을 대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석은 일단 제가 이제 그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작품이 이제 제 역할이 빌런이건 아니건 그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임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석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는 빌런의 역할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페이소스가 조금씩 묻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인물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안에서 미필적으로 정아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서 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대사를 뱉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만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사를 내뱉을 때의 심정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우석을 그렇다면 오동민 배우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오동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우석을 좀 변호를 해준다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한다면 아니 근데 되게 얘 정말 편협한 시각과 작은 그릇으로 자기 세상 안에서만 이렇게 정답을 찾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정답을 강요하는 꼴이잖아요.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이 자기 안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서 그래 정리하고 뱉을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옹호도 비난도 안 해도 되나요? 어쨌든 네. 네, 그 안에서 얘가 근데 그 씬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우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서브텍스트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쥐고서는 그 말을 뱉는데 그 실소를 하시더라고요. 박하선 배우님께서 실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전에 계획돼 있었거나 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해주셨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대본이 없었던 부분 없었나 봐. 그러니까 나도 그게 처음에 바로 이제 리허설 때부터 그렇게 웃겠다 이렇게 약속된 부분이 아니었고 제가 뵙고 나서 몇 번째 테이크를 가고서는 이렇게 웃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뭐지 이 여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서 되게 배우로서 선물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벙 쪘던 게 우석에 가장 가까웠던 모먼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사실 그걸 또 만들어준 게 사실 또 계시니까 박하선 배우님이나 감독님이 만들어준 거죠. 그 장면은 좀 얘기를 박하선 배우님한테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테이크 많이 만들어줘. 굉장히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찍으면서도 이래도 돼?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이스한 남편이라고. 왜냐면 이렇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한창 때는 많이 싸우고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막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대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의 특징이 또 뭐 대본을 떠나서 일단 한두 테이크 오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컨셉으로 두세 테이크를 또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픽을 하신 거라서 그게 진짜 대본이었는지 아닌지 저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을 할 때는 그냥 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서로 부부가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잘 모르니까 서로 그때 뭐 서로 비웃기도 하고 뭐 진짜 뭐 그런 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 남편도 여기 와서 보고 갔는데 굉장히 그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객석에 앉아 있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뭔가 그래서 뭔가 되게 아 그분은 네. 나의 본 모습을 여기에 많이 담겼으니까 그걸 보지 않았을까. 이거 세다. 네, 아니 왜냐면 그 제가 다 이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도 할 수 있고 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게 1차적인 책임이 자기한테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책임은 그 엄마한테 있고 네가 엄마니까 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야 되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도 아니면 무심하게 대해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톤 안에서 이 오동민 배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오신 분들이 정화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이제 이 세계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회사로 나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또 이제 그 같은 여성이라는 어떤 그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이 정화를 바라보는 어떤 인물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성화 배우님이 연기를 하신 지연 캐릭터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연 같은 경우 너무 당당하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된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당당함의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거죠. 이게 사실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화는 그렇게 될 줄 몰랐었잖아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막상 이제 그 길로 가보니 가시밭길이 있었다는데 지연이라는 캐릭터는 그 부분을 좀 얄밉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캐릭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 감독님과 얘기 나누시면서 연기하셨는지 네. 그 지연 아, 됐다. 이거 안 되네. 근데 그 처음에 캐릭터를 받았을 때 그 두 가지가 거의 공존하는 캐릭터라서 그냥 얄미운 친구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정화 이정화 대리를 되게 송 팀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정화 대리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일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래서 와, 저 되게 멋진 선배.
그런 얘기도 미리 들었었고, 근데 저는 결혼,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라고 되게 당당하게 외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짜 언제 또 잘릴지 모르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무조건 계속 당당할 수만은 또 없고,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다가 점점 정화가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막 가고 이러면서 나도 더 이렇게 좀 자리를 꿰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변해야 해갔던 것 같은데, 지연이가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그때 당시에 저와 많이 공감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즐겁게 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또 시간도 보내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또 배우로서 사는데 또 쉽지는 않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곡에 공존하는 그런 캐릭터였었어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찍고 나서도 사실 지연이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연이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근데 저도 사실 사람 생각이 자꾸 변하니까 그 비혼주의 얘기를 할 때도 혹시 생각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계속 생각들이 오락가락 사실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연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이 정아라는 여성과 어떻게 보면은 지연이라는 여성, 세대, 그러니까 나이대가 다른 건 거죠. 그리고 상황이 다른 건 거죠. 결혼을 했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좀 비교하시면서 둘의 대립관계를 좀 그리셨고 포커스 맞추셨는지. 네, 그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그 여성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현시대적인 여성상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엄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시대의 엄마도 있고, 그리고 현시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나는 일도 뭐냐면 일이 더 중요하고 뭐 애기 뭐냐면 낳는 것도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이런 어떤 가장 진보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별로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는 지연의 마음이 정화 입장에서는 잘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몰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화를 계속 위협을 하는 존재여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후반에 결국 그것이 뭐 지연이 나쁜 아기가 아니었고 그냥 그 송팀장이랑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그냥 이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랬었고요. 그래서 지연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들, 예를 들어서 저번 집회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아이 같은 거 안 낳으려고 하고 자기 어머니는 또 자기 낳고 후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들도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요즘 그 아이를 낳는 것, 뭐 저출산 예, 관련된 영화긴 하지만 요즘 뭐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치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연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송팀장과 어떻게 보면 우석을 빼고 나서는 거의 이제 그 여성 캐릭터의 다양한 연령 그리고 계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여성들이 이렇게 이 출산이나 육아의 문제,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연대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화 바닥에 있는 결국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마한테 부탁을 하지만 엄마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 이제 그 도우미로 오시는 분도 화자라는 그 어떤 이게 그러니까 재화를 지불하고 뭔가를 돌봄을 부탁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제 그 제일동포기 때문에 제중동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나랑은 좀 약간 다른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더니 한꺼풀 보고 나니까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족을 건사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을 잘 못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긴 하셨지만 오민혜 배우님께도 좀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그리고 조금 이제 그 편견에 대해서 좀 깨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노포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의 어떤 그런 톤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르게 했다라는 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만드신 부분, 감독님과 만드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였는데 화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사투리에 관련해서 감독한테 한 세 번 정도 물어봤을 거예요. 괜찮아? 그냥 사투리 안 해도 돼? 괜찮을까? 억양만이라도 조금 집어넣으면 안 될까? 조금 욕심 나셨죠? 왜냐하면 뭐 이제까지 해왔던 전형적인 그 캐릭터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나 이러다가 이거 혹시 요거도 먹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이렇게 제주도포스럽지 못하게? 그런 두려움이 약간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투리 안 썼어요 라고 이제 예시도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뭐 어쨌거나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때까지 남들이 해왔던 전형성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제주동포스럽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살짝 한마디를 그냥 그 사투리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혀 안 쓰시는데 세 번이나 배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걱정,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형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감독님은 어떤 그 모델이 있으셨던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 소재 사실은 제 이제까지 사회적인 영화를 다루면서 어떤 대상을 굉장히 계속 재현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고, 누군가는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소한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되게 대상을 뭐라고 해야 될까? 착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제주 사람인데 제주 사투리 왜 안 써?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사투리의 강도도 그렇고, 사실 제주 사투리에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굉장히 강한 사투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딱 그 제중동포에 관한 재연만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굉장히 전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너무 과잉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가족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사투리를 써보는 걸 또 제안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고민을 좀 하시더니, 아니다 그냥 가자 이렇게. 근데 또 배우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게, 또 배우들끼리 있으면 왜 저런 사투리를 연기를 안 했을까 이런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그렇게 똑같이 다뤄버리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정화가 바라보는 화자는 편견에 가득 차, 즉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점 이해를 넓혀가는 것처럼, 감독님도 이제 그 화자라는 캐릭터를 최대한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보고 나서는 그 부분이 독특하면서도 이해할 지점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박가선 배우님께, 그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정화가 95%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정화는 어떤 선택을 그럼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 정화의 선택에 대해서 배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지지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정화는 살아갈까요? 네. 나오네요. 일단 완성이 된 결말로는 이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걸 그에 대한 답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도 않고 실제로도 아직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렇게 열린 결말로 가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결을 했죠. 근데 결말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다른 결말이었어요. 시나리오 상에는 그게 무슨 그때만 해도 전 사실 그 엔딩에 꽂혀서 이 작품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그게 요즘 많이 바뀌기 전에 네, 계속 뉴스로 나오죠. 이게 3년 전 작품임에도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슬플 정도로 많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때만 해도 시나리오상에는 이게 뉴스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요즘에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예전만 해도 뭐 같이 동반 자살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장면처럼 뭔가 이렇게 실루엣으로 베란다 실루엣으로 마지막에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린다 해서 끝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들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그런 걸 비유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게 아 저는 그때만 해도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그걸 겪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한 번 정도는 이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저렇게까지 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 엄마가 저래 뭐 아빠가 저래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낳고 보니까 이해를 하면 안 되지만 아 도대체 어떻게까지 했길래 저런 상황까지 갔을까 너무 안타깝다 물론 죄는 나쁘지만 도대체 어떻게 뭐 도와줄 사람이 없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결말은 그랬고 또 중간에 저희가 바꿨던 건 좀 행복한 결말 어떻게 보면 82년생 김지영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열린 결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세 번째로 바뀐 건 사실 여건이 안 되기도 했어요. 아이가 중간 이후쯤에 이렇게 뒤로 넘어졌던 장면이 있는데 아니 어떤 장면을 찍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뒤에 제가 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장판에 넘어져서 막 이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제가 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다 울었어요. 아이가 나중에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아이랑 함께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감독님이 마지막에 바꾸신 게 그냥 집에서 끝을 내자.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결말이라서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결말로 따지면 이게 어쩔 수 없고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결말로 바뀐 거고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주변에도 유치원 다니면 분명히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업으로 아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결말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아이를 보면서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느껴본 바는 감독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화가 미소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무언가 여지를 주는 듯한 그런 결말로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설레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첫 번째를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죽음조차도 우리는 첫 번째 경험을 하는 모두가, 거니까. 네. 네네. 그리고 뭐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능수능란해지고 베테랑이 되는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조금만 제가 더 살아봤더니 안 그래요. 더 실수 많이 하고 상처도 더 많고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인가 그러지 말자 저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부와 뭐 아니면 뭐 가족이 함께 의논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끊임없이 노력하자. 그런 어떤 희망적인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 모두 첫 번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이, 첫 아이, 첫째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 여성 엄마한테 너무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사도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정보가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더 알아보지 못해서? 내 탓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걸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자책을 하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 부재해서거든요. 육아의 그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성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온 여성들이 세대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엄마, 나오지 않은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계급이 달라도 다 똑같은 고민에 있어서는 그 편차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감독님이 전공 분야인 사회 문제로 첫 번째 아이도 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결말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뭐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 있다면 좀 첨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딩은 사실 초고 엔딩이 딱 지금 엔딩이었고, 저희가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끝내는 것도 제 스스로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대책 없는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다 힘든 걸 또 보여줬는데 희망을 딱 던져주면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비극적으로 끝내도 너무 힘들어, 만약 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아니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지금 같은 담담한 엔딩으로 끝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참고했던 영화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네. 우연, 엄청 비슷하지는 않은데 한 60년대에 나루세 미키오의 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 또 이 밥 같은 엔딩으로, 그 영화는 밥 장면이 그렇게 엔딩으로 나오진 않는데,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60년대도 이런데 지금도 똑같네 이러면서 지금도 똑같아. 그런 생각, 그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것보다는 좋아졌는데 근데 그 비슷해요. 감정선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마음의 엔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동민 배우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엔딩에 대해서요? 아니 바뀌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엔 편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소재를 다 떠나서 우리는 사는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너무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우석으로서 또 GV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 안에서는 너무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고, 그게 미필적으로, 그러니까 가해자는 없는데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우석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화자도 그렇고, 사실 다 이게 어쩌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현실적인 딜레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뭐 진짜 송 팀장이나 아니면은 뭐 지현이나 우석이나 어느 입장에도 그 우리 모두를 좀 대입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약간 그 남의 입장 생각 안 하고 얘기를 던지거나 행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단독방 네. 그래서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의 부재라든가 네. 어떤 무엇 하나 어디 이렇게 명확했다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각자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양심에 의해서 그 각각의 방식대로의 정답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어쩌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남겨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그 저희 그 채팅방에 질문들이 들어와서 질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그 저기 마블 정님은 워킹만 18년 차라고 너무 공감하면서 보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셨고요. 혹시 감독님이 주변의 경험담을 반영하셨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이런 그 캐릭터나 네네, 사실 그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것도 지금 이건 처음 얘기하는데 그 지영 같은 캐릭터도 제 친구 중에 의상 관련된 일을 하다가 애를 낳은 다음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딱 지영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육아휴직 할 때 누군가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연 캐릭터를 넣게 됐고, 그리고 지금 화자 같은 캐릭터도 제가 그때 실제로 보모하시는 분들을 다섯 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 중에 되게 정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실제로 중국에 아기가 있는데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계시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걸 한 번에 모으니까 되게 극적이고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디테일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조사와 인터뷰와 공부를 하면서 디테일들을 채워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백화점에 가서 기저귀를 갈거나 이런 장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모르면은 넣을 수 없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그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은든 라이온님께서 아까 박하 선배님 잠깐 얘기하기도 하셨는데 좀 연결해서 이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아이는 박하선 배우님의 필모그래피에 정점을 찍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하선 배우님이 예전에 산후우울증을 좀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노하우가 있으신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노하우는 없던 것 같고 그냥 일을 하면서 저는 극복이 됐던 것 같고, 너무 재밌는 게 저는 그게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인가 그랬어요. 호르몬 때문에. 너무 웃긴 게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쉬게 되면서 뭐 회복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2년 정도 쉬게 됐었는데 아이 낳고 그때 제가 한 2년을 봤어요 아이를.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게 왔었던 거였는데 막 답답하고 아이 때문에 울면 안 되니까 막 끄끄거리고 있다가 보면 막 얼굴에 핏줄 다 터져 있고 막 이랬던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일이 많이 하게 되면서 남편이 한 2년 정도 또 아이를 전담으로 보게 됐어요. 네네. 관객석에 앉아 계시던 그분. 네, 그렇죠? 그분 이상하게 희한하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한 건 아닌데 둘 다 바쁠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막 이렇게 식탁에서 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점점 막 흥분을 하더니 되게 예민해지더니 막 이렇게 막 서러워하는 거예요. 거의 울락말락. 그래서 왜 그래 이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스치는 게, 나 2년 전에 내가 저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나 여자만 오는 게 아니구나, 남자도 네네. 전담으로 육아를 하니까 약간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나 여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는 게 나보다 조금은 힘이 더 셀 수 있는, 남자가 봐도 이게 힘든 일이구나, 안 힘들 줄 알았는데 남편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사람도 뭔가 그때 나처럼 뭔가 필요하구나, 절 보는 것 같아서 뭔가 그분도 일을 하면서 또 괜찮아지고 서로 좀 그랬을 텐데 사실 전업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분이 좀 집에서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냥 여성의 문제는 아닌데 너무 이제 그 엄마의 문제라는 식으로 우울증을 치부를 하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방법은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발전을 해야지 네,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게
개인적인 방법들은 그냥 얘기해도 다 들리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방법들은 네.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 갇혀 있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아이와 같이 살다 보니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랑 같이 앉아갖고 그 아이하고 같이 맞아요.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생겨나는 우울증이 저는 굉장히 큰 퍼센티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여기서도 이제 우석이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모성이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성보다는 자아 실현이 아마 더 본능이거든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관계 맺음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상은 똑같은 그런 그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법이 하나 생각났는데 그렇게 답답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이제 집에 오면 밤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무조건 밤에 나와봤어요. 그래서 걸어 다녔는데 동네를 그 사이에 동네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되게 시원하고 좋다 이러면서 그 정도가 풀렸던 것 같아요. 정화가 극장 가는 그 시도 너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상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니까 네. 혜님 질문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아는 지연이 본인이 한 실수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송팀장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헛웃음을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나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서도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면 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사람은 다 장단이 있고 다 안 좋은 점도 있고 저는 진짜 100% 착한 사람도 못 본 것 같고 진짜 100% 못된 사람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근데 그런 걸 연기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장면들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영화인 경우에는 그렇게 끌고 가더라도 분명히 만회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욕을 많이 먹어봤던 입장이라서는 영화에서 그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이렇게 실컷 그런 연기를 해보니까 아 굉장히 그러다가 그 순간에 자괴감도 좀 오지 않았을까. 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까지 됐지? 아 이게 아니라네? 나 뭐 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화도 나고 뭔가 자괴감도 느껴질 것 같고 아 나 왜 이러고 살지? 약간 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공성화 배우님께 지금 뿅뿅 내연님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지연의 모습이 처연하기도 하고 쓸쓸했다라는 그 평을 주시면서 그 씬 연기하실 때 느낌이 무척 궁금하셨다고 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네. 이 질문이 되게 영화를 보시고 지연한테 주시는 많이 주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연하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오묘하게 계속 저는 이 정아라는 선배한테 들었던 기분들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들었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런 동시에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아만 본 거라기보다도 이 공간, 이 회사 그냥 이제 내가 잘렸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나를 이렇게 일로 바쳤구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면서 근데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뭐 이런 게 해소되지 않는 혼자만의 이 생각과 그렇지만 결국 여길 떠나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시인이었어요. 마불정님 그 질문은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은 선택인 시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오민호 배우님 먼저 네 결혼과 출산은 네. 선택인 시대인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철저히 선택이었죠 다 네. 결혼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남편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아니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의 삶을 살려는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 처음엔 딩크적으로 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배란이 된 그 시기까지도 시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원하는 아기를 갖게 되다 보니
42살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노산이잖아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그런데 위험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얼떨결에 아기가 생긴 거니까 그냥 신났어요. 그리고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복댕이다 이러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아기를 다리고 오디션을 보러 다닌다든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전 성격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한테 처한 어떤 현실에 쉽게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아기가 나한테는 날개다, 복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이가 나한테 짐이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희망을 주는구나, 나한테는 날개 같은 놈이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냈던 저한테는 사실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고된 시간도 많긴 했죠. 남편이 아기를 도무지 다루지를 못하니까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유치원 때 다닐 때도 제가 다 엎어쳤다 맺혔다 아빠 노릇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유치원 가기 싫어할 정도였었어요. 유치원 가면 재미없대요. 엄마랑 노는 게 재밌다고. 엄마가 씨름해주고 뭐 다 해주고 이러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씩씩하게 살아왔던 스타일이었죠 저는. 네. 배우님 그 가족사까지 배란 관련까지 단축되었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 이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께 빨리 하나 여쭤볼게요. 그 곰팡이 천정 곰팡이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금방 넘어갔는데 어디 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네. 아 여기 있다. 네. 그 천장에 얼룩 곰팡이 닿는 장면에서 그 제가 어떤 관계를 집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잠들지 못한 어느 밤이라는 단편 영화에서는 어떤 설정이 있었냐면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잘 이렇게 막 고장 나가지고 그런 설정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곰팡이라는 설정이 사실 시즌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 곰팡이라는 설정이 계속 부식되면서 집이 뭔가 점점 커지는 곰팡이가 정화도 이제 뭔가 저항할 수 없이 뭔가 부식되는 것 같은 자기의 어떤 일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화가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영화에서 그 딱다가 내려온 장면 있잖아요. 의자에서 네. 위태위태롭게 딱다가 내려오는 순간이 이제 곰팡이 포기하는 순간이잖아요. 닦기를 그 순간에 이제 그냥 결심을 하는 감정선과 그 어떤 이미지적인 것들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윤정님께서 그 서윤이는 어떤 삶을 살 것 같냐 여기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 누가 네 좀 서윤이에 대해서 생각 서윤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 계시면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네네. 서윤이 중요하죠. 네. 이거 다 우리가 서윤이를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듣는 질문이라 굉장히 네. 너무 재밌네요. 저의 경우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아이한테 지금도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아직 딸이고 6살인데 너는 결혼 안 해도 돼. 너는 애도 안 낳아도 돼. 막 이러거든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 저희 남편이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오빠는 안 해봤잖아. 왜냐면 아직까지는 여자들이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그냥 저희 아이가 아픈 게 싫어요. 저는 출산을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해서 그래서 내 애가 아픈 게 싫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뭐 나중은 또 잘 사는 걸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서윤이는 저희 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택을 더 하게 하지 않을까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사실 제 욕심에 저는 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 나중에 저희 아이의 아이까지는 못 키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낳으려면 낳아 근데 엄마는 안 될 거야 엄마는 그냥 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 어떻게 뭐 이모님을 뭐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게 하지 않을까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는 이 영화의 그 분투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이야기할 거리를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 장면과 거의 이제 그 마지막에 시장 장면에서 섰을 때 엄마랑 똑같은 자리에서 멈춰서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하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진짜 앞으로 그 시장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주변에 입성분도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먼저 할게요. 어쩌면 이 영화는 서윤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시스템도 부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어떤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우리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우리의 서윤이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짝꿍은 용기라면서요. 우리가 용기 내서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 애쓰자고요. 네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께서 아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과정을 겪어오셨잖아요. 선배님은 아이도 이제 키우셨고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한 입장으로 되게 밝은 미래가 그려지진 또 않는 사실 용기를 내고 해보자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사실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답이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그렇게 분명히 좋은 밝은 미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엄마가 된 거였어요. 사람 송팀장님 말씀. 네, 그러나 경험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저도 저희 어머니도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꼭 낳아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보적이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약간 저희도 어머니가 저희가 다섯 형제여가지고 남매가 그래서 그참 열심히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 그때서야 또 제가 답을 이 영화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연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질문을 줘서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고 네, 보시는 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성화 배우님 어머님께 박수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오동님. 저는 이 영화로 참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이렇게 GV를 거듭할수록 또 새로 많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혼이고 그 뭐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실패가 꼭 내 것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책을 많이 읽고 해라고 이런 것들로 연결시키던데 아무튼 뭐 지금 주변에서 많이들 알려주시니까 저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서윤이에 대한 질문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우석으로서 먼저 들었냐면 진짜 똑 부러지게 키울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아이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이 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되는 거 보니까 한참 멀었는데 아무튼 많이 배워갔으면 네. 네. 오동민 배우의 그 결혼, 출산, 육아를 지지하는 네. 그런 미래적인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희망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비혼장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까 또 물어보셨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혹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물론 우리는 생물학적 나이가 있으니까 여자나 남자나 뭐 자기 자아 실현을 실컷 하시고 한 뭐 천천히 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네, 성아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긴 시간 이렇게 저희 이렇게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할수록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저희의 첫 번째 아이의 GV로는 마지막 관객분들이세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 계획 없으시죠? 네. 황금 같은 이름을 성화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짜
마지막 GV일 수도 있는데 뭐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지도 모르고 근데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화를 통해서는 그냥 뭐 꿈을 향해서 일을 하면서도 같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 네.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꿈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화, 이 영화 안에 정화도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이게 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L 완전체 GV이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네 관객 GV로서는 관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은 오늘 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이에게 한마디 결혼은 잘 생각해봐라 감사합니다